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오늘 미주미하고 3프로와 같이 진행하는 동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참, 동시 라이브가 아니고요. 녹화입니다, 녹화. 왜냐면 오늘 사정 때문에 각자 집에 차를 지내다 보니까 오늘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이 진행하는 거 소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멀리 계시는 이한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학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멀리 계신 게 아니죠. 왕십리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오늘은요. 예, 저희가 그 스카이프 연결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아마 설날이기 때문에 차를 지내시고 가족과 함께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듣다가 약간의 그런 소음 이해하셔야 됩니다. 소음. 어차피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소음. 두 번째는요. 저희 기술력인데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화면이 다소 조금 질이 안 좋습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보시면 아마 편하게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수님. 네. 예, 교수님. 저희 저보다는 교수님이 기술직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 잘 되겠습니까, 오늘? 아, 저희가 긴장합니다. 저희가 오늘 기술 감독이잖아요, 또 제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처음으로 한번 그 라이브로 또 연결해 가면서 3프로랑 미줌이랑 동시 송출했는데 오늘도요, 동시에 어떤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녹화를 해갖고 저희가 또 3프로 쪽에 보내 3프로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 버벅거리고 지연될 수 있겠으나 저희 나름은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기 전에 부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3프로 그리고 미주미TV 모든 가족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를요. 또 끝에 하려고 했더니 또 처음에 하셔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오늘 증시가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기분 좋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볼 건데요. 아마 내용이 겹칠 것 같아요.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격동의 1월 증시 마지막 날은 급등으로 마감했다라고 적었고요. 두 번째 소제목은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단순한 반등인가라고 적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따가 제가 적어둔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볼 건데요.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스닥이 3.41%가 올랐고요. S&P 500 1.89%, 다우만 1.17%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말이죠. 이틀 연속 3%가 넘어가는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대단한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필 이게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1월 내 하락폭을 줄이는, 아쉽지만 줄이는 그런 모습 끝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요, 1월 달에 마감한 상황을 볼 건데, 1월 달, 다우가 3.3% 하락 끝났고요, 나스닥이 8.9% 하락, S&P 500이 5.3% 하락으로 막판에 디시즌을 발휘했지만, 여전히 하락을 키우는 그런 모습 보였다. 나스닥이 어쨌거나 10%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여전히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빅세븐도 볼 건데요. 빅세븐 고점 대비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애플이 4.46% 빠져 있는 그런 모습, 고점 대비입니다. 구글이 10.38%, MS가 11.06%, 메타 플랫폼즈가 18.49%, 아마존 20%, 테슬라 24%, 엔비디아가 29.33%로 여전히 초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반등을 많이 한 걸로 보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한번 기원해 보고요. 바로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 이번 시장의 흐름이 과연 진정한 상승이냐 아니면 단순 반등이냐 내용을 볼 건데요. 본격적인 상승이냐 물어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월가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저나 이한 교수가 테크니컬을 분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를 보게 되면 S&P 500이 200일선, 100일선, 50일선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하늘색이 50일선이고, 그 밑에 있는 짙은 파란색이 100일선, 노란색이 200일선인데, 여전히 200일선 위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여전히 50일선, 10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상승이 언제까지 갈것 같냐, 50일선 위에까지 가는, 4,700까지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의 흐름은 다시 한번 빠진다고 보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약간 단순한 반등을 보기 때문에 가볍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이 너무나 하락이 과도해서 약간의 데드캣 바운스 유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네 가지로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여전히 실적을 발표하는 중이다. 실적이 잘 나온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지속 중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아마존, 나머지 기업들,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죠. 메타 플랫폼즈 같은 기업들 실적이 못 나오면 주가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전환하기도 보기에는 좀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물가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가 아직까지 부족하다. 사실 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잦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 완화해야 될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은 단순 반등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만약에 이번 반등이 끝난 다음에, 그럼 바로 반등이 끝난 다음에 상승을 전환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반등 다음에 기간 조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기간 조정은 보통 반등한 이후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 저희는 뭐 얘기하지 않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긴장이 여전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유가도 올릴 수 있고, 또한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이 완벽한 상승이 아니고, 다수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많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추가할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는 건데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많으니까, 중립적인 의견에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빅스가요, 빅스가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0월에 가장 높은 수까지 올라갔는데, 빅스는 제가 보기에 좀 최근에 하락의 가도에 의해서 올라온 게 아닌가. 원래 보시는 것처럼 한 2, 3년 동안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수준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해서 여러분들 다시 빅스 지수가 올라가는 일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일은 드물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 글로벌 라이브 때몇번 보여드린 그림인데, 이게 이제 전미 개인 투자 협의회에서 발표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센티먼트,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현재 얼마냐? 30을 보여줍니다. 30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신 것처럼 이 정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밑에 표로 보게 되면, 물론 과거 통계지만, 이렇게 바닥을 칠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한달 후에는 0.9%, 두달 후에는 4.1%, 3개월 후에는 5.5% 쭉 해서, 1년 후에는, 약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반등 여지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게 강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 기간을 보기에도 0.8% 쭉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약 12%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지면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뭐한10% 이상까지 1년 후에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은 오히려 반등을 약간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상승을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역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적다고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가지는 세 번째는요. 실적에 대한 부분, 실적도 같이 봐야겠죠? 제가 실적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 가장 안 좋게 보는 아이비, 바로 모건스탠리를 갖고 왔습니다. 모건스탠리를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주당 순이익이 207달러를 보고 있는데, 그 시장 전망은 200달러 넘어가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7이면 높은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만약에 20배, 혹은 뭐 25배 하게 되면, 그 예상 지수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 저는 뭐, 한 20배 정도로 보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처럼 만약에 25배다 하면 5,100 이상을 잡아야 됩니다. 아, 왜 웃으시죠? 5,100. 제가 25배 봤나요? 아, 좀 기대감은 분명히 갖고 있죠. 네, 기대. 네네. 시장이 기대가, 그러니까 보통 20배에서 25배 보기 때문에 그 바운드에 돌게 되면, 고점을 치게 되면 한 5,100, 200 잡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모건스가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실적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까지 본다고 그러면 추가 하락 그리 크지 않다고 볼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S&P 500에 대한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여러분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200일선 대비해서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200일선 보여드리면 S&P 500이 가까스로 이틀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200일선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역시 고점 대비 6.29%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입니다. 다우는 4.98%가 빠져 있고요. 역시 200일선 위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나스닥 똑같은데요. 나스닥은 여전히 아직까지 200일선 밑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약12% 밑에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스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하락이 가장 컸던 것들이 기술주, 제가 얘기했지만 뭐 비싼 기업, 그다음에 뭐 작은 기업, 적자 기업, 또 이런 기업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지금도 역시 200선 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야지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볼 건데, 원래 전화 이해하는 것은 보통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최근에 시장 흐름에 약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38,389달러로 오늘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과거 6만 달러까지 갈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개인들의 심리가 좀 숨어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은 크게 하지 않겠지만, 최소 4만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지만, 심리가 좋아진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 실적을 볼 건데, 자, 이번 주는요, 오늘은 넘어가고, 내일은 엑슨모빌, 알파벳, AMD가 나오고요, AMD, 페이팔, GM, 스타벅스까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날은요, 메타 플랫폼주, 실적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보시면 되고, 자, 목요일 날이 아주 하이라이트인데요. 아마존이 실적 발표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아마존에 대한 생각 따로 있으십니까? 아마존은 이제 별로 드릴 말씀도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희망 고문을 받고 계시잖아요. 없습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이나 캐나다 해외에 계신 분은 아마존 없는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갖고 가시는데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고 아마존이 좋다를 사셨던 분들은 약간 속상한 게 벌써 1년 반이 됐잖아요. 그래서 특히 재작년, 작년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갈 때 특히 작년에 뭐 아마존 완전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속상하신데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빅테크 중에서 올해 가장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많이 눌린 것들은 결국 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것이 아마존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 그냥 변함없이 갖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아마도 잘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네. 그보단 그 위에 좋을 것 있는 같고요. 포드에 대한 기대감 있죠. 포드도 있지만, 네. 사실 이제 포드는 워낙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아마존은요, 1년 반이 아니고 한 2년 정도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쉬다 보니까 지쳐 있는 거죠. 해서 잘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투자에 올라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티그룹이 넷플릭스하고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투자 견해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중립에서도 매수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몇 가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지나치 하락, 최근에 많이 빠졌다는 거죠. 두 번째, 가격 결정력인데, 저도 마찬가지, 교수도 마찬가지겠지만, 넷플릭스가 1달러 올리고 2달러 올린다고 해서 끊겠냐는 거죠. 저도 안 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 보통 가격 올리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탈퇴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적어도 이런 기업들이 안 보이는 기업들의 관심을 갖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의아한 것은 목표 주가는 스포티파이는 275에서 240까지 오르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는 거에 약간 동조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넷플릭스는 595에서 450까지 크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전히 지금과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티도 역시 약간은 지금은 좀팔 때가 아니고 매수할 때라고 보이는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았던 것은 크레이 스위스가 테슬라에 투자금을 또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중립에서 아웃퍼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약간 뭐 아쉬운 거는 물론 이유는 나오죠. 비용 절감에 따른 마진율 상승.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마진율이 네. 그때 얼마 40몇 퍼센트였습니까? 얼마였죠? 20몇 퍼센트였나? 20몇 %였죠. 예, 보통 이제 일반 자동차가 10%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불구하고 테슬라 굉장히 높이 마진율 측정이 돼 있다는 거, 그만큼 실적이 좋은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은데 아쉬운 게 목표 주가가 1025달러입니다. 이거 좀 뭔가 좀 부족한데 하여간 지금은 높은 가격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길 원한다는 거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때 누구였습니까? 아담 조나스 같은 뭐 이런 분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는 좀 낮게 책정이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테슬라가 10%가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시켜 드립니다. 부사장님, 자, 제가 이제 저는, 준비한 예. 내용을 그 테슬라나 이런 것들은 진짜 꿈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또전 엄청 좋아하는 쇼피파이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을 먹고 사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결같이 PR이 엄청 높단 말이죠. 예. 그래서, 좋죠. 그리고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없어서 못 팔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델 Y도 지금 1,000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요. 그래서 지금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단적으로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긴 흐름에서 본인의 어떤 이해, 확신, 그러면 결국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늘좀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설날 같은 날뭐 이렇게 머리 아플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네, 오늘 그렇습니다. 애들도 아니고 솔직히 오늘 또 10% 올랐잖아요. 그렇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오늘 밤에 또 떨릴지 모르잖아요. 너무 네, 흥분하지 그렇습니다. 마시고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뒷심을 좀 발휘했지만, 여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다 회복하지 못했다. 다만, 이제, 이걸 두고, 많은 분들이 많은 월가에서 이게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라고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진짜 바닥은 아닌 것 같고, 단순한 반등이 아닌가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이렇게 흥분할 필요 없이,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그, 실적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좋다 그러면, 의외로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또 국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락을 뭐, 얘기를 할수 없겠지만, 지금보다 더 빠지겠냐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제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장문석 부산 얘기한 대로 사서 막 했더니 또 빠지고 해서, 속상하다, 아니면 짜증난다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한우 교수님 준비한 내용을 같이 볼 건데 아마 일정 부분이 겹칠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안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제가 좀 준비한 거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많이 이제 겹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2020년 3월이 최악의 일기로 보냈잖아요. 아까 같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결국 월간으로 보면 나스닥이 9%가 떨어졌고요. 월간 기준입니다. 다우지수가 3%, S&P 5.53% 떨어져서 거의 시작은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다. 작년에도 다우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작년에 플러스였지만 올해 마이너스지만 올해도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정도 많이 다를 뿐이라고 보시면 그럼 잠깐만요, 되겠고요. 교수님 이게 작년도 그랬단 말, 작년도 이랬나요, 이거 시장이? 아, 작년에도 이래오는 괜찮았지만 작년에는 나 2월까지 다우가 선방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떨어졌지만요. 그러면 되겠고요. 그렇죠. 1월 기록만 보시면 2009년이요. 2009년 12년 리만 사태 그 직후인데요. 8.57% 떨어진 이후 최악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1월에 상당히 어려운 건 분명히 팩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가장 많이 떨어진 거는 누가 뭐라 해도 물론 리만 사태 그 이후에 좀 벌어진 일 수많은 그 가장 어렵게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겁니다. 금리 인상에 작년 6월만 하더라도요. 한 번밖에 없을 거고 7, 8월에는 그때가 또막 델타마 변이 확산돼갖고 이거 내년에도 안 하나 할때 수정되었는데 급속히 올라가면서 지금 5번이 기본이 돼 있고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이미 다이먼 회장 같은 사람은 올해 7번을 찍었잖아요. 7번. 그리고 7번을 볼 가능률도 지금 6.2% 정도 있다고 제가 페드워치 툴에서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시장에서 이런 금리의 인상 횟수의 전망 추이만큼 주가는 재미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0년물 국채도 한번 같이 뭐 저희가 매일 보여드리는 거지만 10년물 국채도 흐름 한번 보시면 추세적으로 지금 그나마 약간 꺾여 있지만 지금 많이 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년물짜리도 보시면 계시잖아요. 2년물짜리는 팬데믹 이전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1.2% 정도 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10년물은 있고 2년물이 올라오면서 뭐 금리의 플래트닝, 평탄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어렵게 얘기하는 분도 그렇습니다. 있고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큰일 날고 이제 뭐 박살날 거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분은 또 그렇게 주식 다 팔면 되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념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금리 인상이 빨라졌다. 금리 인상이 지금 보여진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원래 교수님 그게 장단기 금리의 평탄화가 되고 나면 보통 이제 그, 안 좋은 시기 왔다라는 그런 공포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 다음에 리세션이 왔나? 그렇죠, 항상. 근데 이런 거 같으니까, 그막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 전망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와주는 거고, 맞아요. 해서 꼭, 나중에는 꼭, 뒤끝이 안 좋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거죠. 그거는 이제, 근데 아직까지 그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 3년마다 항상 팬덤이랑 상관없이 나오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는 뭐 88달러, 뭐 90달러 가기 때문에, 아, 진짜 요번에는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말하는 100달러, 내년에 150달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물가 올라가는 건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별로 이슈가 없잖아요. 공급이 부족한다는 건 없지만,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 한달 있다 왔잖아요. 그리고 혹시 보시면 그 캐나다랑 미국이랑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트럭킹이거든요. 아, 트럭비. 트럭킹. 예. 근데 지금 보면 오타와에 생기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트럭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프리덤 캐나다 하면서 다 몰려 있거든요.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국경을 왔다 갔다 트럭커들도 못 하게 한다. 그래 갖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여하튼 유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가 지금 장난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제 미국 달러가 오늘은 그나마 약간 숨 고르기를 했지만요. 미국 달러가 강한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미국 경제도 안 좋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이 좋지 않죠. 우리나라 혹시 이제 관심 매일 미국 주식 하시는 분 보시잖아요. 지금 1200달러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200원? 네, 그리고 예. 상당히 비싼 거거든요. 그러면 좋을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떨어졌는데, 앞서 부사장님은 이제 그 심리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저는 뭐 비슷한 건데요. 이거 뭐 역사가 거의 같은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 같은 비슷한 그림인데요. S&P 500이 10% 이상 떨어졌을 때요. 물론 요번에 10% 떨어지지 않았는데, 10% 떨어지더라도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10%가 떨어졌을 때 보면 한달 후, 한 달엔 2%가 올라갔어요. 잘 보세요. 3개월 후에는 3%가 올라갔습니다. 3%요. 한 달엔 2%, 6개월엔 6%, 12개월엔 15%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10% 이상 하락한 직후에. 그러면 평균은 어떠냐? 이런 조건이 없을 때면 1%, 3%, 5%, 10%. 그러니까 S&P 보면 10% 올라가는 게 상례인데, 1년 동안에요. 그동안에 보면 이10% 떨어졌을 때 이후 1년은 15% 오히려 더 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거의 같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보기에 네네,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래요. 좋은 기업이나 유망한 섹터는 결국 살아남기 마련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그림 네. 보시면 반도체라는 말씀 드릴게요. 반도체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면 반도체도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최근에요. 그 앞쪽에 대표적인 네. 것이 부사장님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나 엔비디아뿐만 아닙니다. 아까 엔비디아 28% 이렇게 저 고점 대비 떨어졌었잖아요. AMD도 그렇죠. 엄청나게 떨어지고 다 떨어졌었는데 다 떨어졌죠. 이게 이제 반도체 그림이다. 반도체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019년에 반도체가 이렇게 강했다는 거죠. 이렇게 강했다는 건데 반도체랑 아래는 S&P 500이거든요. S&P 50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셌었기 때문에 좀 쉬는 거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들이 늘상 부사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것이 결국 그거잖아요. 결국 주가면 주가, 섹터면 섹터. 결국 이익이나 매출로가 숫자로 가는 거잖아요. 숫자. 앞으로요.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 후년까지 이 섹터, 반도체 섹터의 매출도 줄고, 매출도 S&P 500보다 저조하고, 이익 상황도 저조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오히려 예. S&P 500 사는 게 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다이버전스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라,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그림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수치 잠깐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에요. 2년 동안에, 이건 매출입니다. 매출이요. 2년 동안에 매출 매출. 증가율인데요. S&P 500이 6.4% 정도가 매출이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10.3%니까 한 40% 정도 더 많은 거죠, 매출이요. 3년 증가, 3년 연평균으로 보면 이건 2년이고 3년도 비슷하죠. 그리고 작년에 주당 이익이었는데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S&P 500도 늘어나고. 그래서 매출이 지금 앞으로 2년, 3년 동안에도 S&P 500을 상회한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익입니다. 이익이요. 이익이 S&P 500이 올해 9.5%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에. 근데 이거는 11.5%. 그러니까 뭐 3, 40%까지는 아니지만 한 10%에서 10% 조금 넘게 11%, 한15% 정도 더 늘어날 2년 동안에 더 이익 증가율이 높다고 보고 있겠고요. 주당 이익입니다. 이거는 3년 동안에는 약간 차이가 줄어들어요. 3년 동안 차이는 하지만 여전히 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후까지 모르겠으나 2년 정도까지 이 그림으로 보면 이익 증가율이 높은데 이거는 주가는 떨어졌다는 얘기죠.
매출도 좋고 이익도 S&P 500보다 평균보다 좋은데 왜 떨어졌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보인 것까지 이해를 했지만 이거를 보면서 오히려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이런 섹터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더 떨어진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당장 오늘 내일부터 올라갈, 이건 우리가 말씀드릴 순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다이버전스는 결국은 해소되더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건 한번 종목으로 한번 같이 좀,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칩, 마벨, 램리서치, NXP, 온 세미컨덕터까지인데요. 이거가요, 올해 2020년 동안 하락폭입니다. 하락폭이요. 하락폭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떨어진 거죠? 2020년에 이렇게 떨어진 거가 보이잖아요. 20%. 어드밴스 AMD가 27%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52주 고점 대비도 보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36%까지 떨어졌고 52 그러면 그 52년 지난 주가의 주가 보면 지난 최고치는 이 정도에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의 매출이나 이익 이런 상황들 나중에 여러분들 꼼꼼히 따져 보시면서 이런 것들의 또 주가의 회복 여부를 보는 거죠. 엔비디아나 AMD가 S&P 500보다 이건 종목으로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AMD가 S&P 500의 매출 증가율보다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이요. 이익 그렇죠. 증가율도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주가는 훨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네. 관점에 이런 것들은 다이버전스가 벌어져 있다,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부사장님, 오늘 저희 네. 방송이 지난 토요일과 이어서 오늘도 동시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주식입니다를 보신 분은 많으시지만 역시 3%가 한 수백, 30배 이상 더 많이 보시잖아요. 아유, 저희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되는데, 일단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이 크신 분들은, 미국 주식 미치다 TV에 좀 오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오신 다음에 구독하시고, 그 알림인가요? 알람인가요? 알림입니까? 알림 뭐 그런 알림 것들. 설정까지 하시면 상당히 좋은 내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던 내용이 쭉 있는데, 보면 제 것도 있습니다. 배당 투자 강의도 해서 여러 강의를 올려드리니까 한 번씩 오셔갖고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게 요거거든요. 요거요.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우리 네, 뭐. 부사장님이 12월에 우리 강의를 했던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열어달라 그래갖고요. 배당 23 아, 종목을 그렇죠. 어떻게 구성하는지 방법에 대한 노하우 제가 강의한 건데요. 이것들 여기 설날 기간까지만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플릭스가 뭔지 또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예, 주시죠. 미플리스도 설명드릴게요. 미플리스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더하기 넷플릭스를 저희가 만든 용어인데, 저희가 만든 용어입니다. 미플리스. 어떤 거냐? 저희가 과거에는요, 저희가 이제 그 가입을 받은 다음에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12,000원을 저희가 그냥 기부받은 거예요, 기부를. 근데 지금은 저희가 워낙 영상이 많다 보니까 벙거반이라는 반을 만들어서 월 12,000원을 기부를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대략 한 200여 편인 영상을 제가 무료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과거에 팔았던 유료 영상인데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위에 반이 버핏반인데 월 24,000원에 기부를 받고 있고, 똑같이 아까 200개 플러스 외부 강사가 포함된 30편의 강의가 또 추가돼갖고 230편을 또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등급이 뭔가의 버핏반인데, 역시 월 38,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고, 여기에는 다양한 영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상이 더하기, 저희가 프리미엄 특강이 있는 배당 입상 프로젝트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매일 업데이트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드리거든요. 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그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또 바쁘시게 저희가 많은 분이 지금 사전 녹화한 걸 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부사장님 댁에서는 또 차례 진행하고 친지분들 많이 와 계셔갖고 빨리 저희가 진행하겠고요. 저 내일도 또 이렇게 진행합니까, 부사장님? 이렇게 내일도요? 할 계획입니다. 계획인가요? 저도 바로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정말 미국 주식이 대단하다는 거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전 이번 올한 해의 흐름만 보더라도 배당에 대한 중요성은 진짜 한번 지나치지 않다는 걸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은 결국 주가가 부침이 있더라도 뭔가 좀 대안이 될수 있고 뭔가 좀 버퍼 존이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과 자사주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이런 실적 시즌이 되면 배당을 늘리는 거나 이런 것들 자사주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을 기업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주에도요. 8개, 9개 기업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만 같이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하겠는데요. 좀
써놨지만요. 쉐브론 있지 않습니까? 쉐브론이요. 쉐브론이 이제 주가 자체는 재미없게 지난주에 말에 마감됐는데요. 지금 쉐브론은요. 6%의 배당 인상을 했고요. 할리바튼 아시잖아요. 할리바튼 네, 무려 있죠. 166% 올렸고요. 오. 필립스, 뭐 얼마 안 되지만 올렸고요. 필립스 66은 2%, 컴캐스트는 8%, 킴벌리 클라크는 2%, 웰스파고가 워낙 힘들었었기 때문에 배당을 줄였었기 때문에 배당을 다시 회복하면서 25% 늘렸고요. 찰스 스왑은 11%, 처치 앤 드와이트, 아멘 해머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요번에 적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요번에 4%, S&P에 들어간 4%가 늘어났고요. 트랙터 서플라이, 부사장님 이거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농기계 만드는 업체죠. TSCO인가요? 예, TSCO. 맞죠. 주당 TSCO. 52센트인데 이거 아셨어요? 92센트로. 저 몰라,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아, 이거 반, 거의 불법이죠, 불법.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TSCO 갖고 계신 분 행복하실 것 같아요. 92센트로 무려 80% 올린 것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 차트만 같이 보면서 오늘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처치 앤 드와이트입니다, 이거요. 처치 앤 드와이트 100달러 수준에 와 있고요. 아멘 해머입니다, 아멘 해머. 보시면 되겠고요. 트랙터 서플라이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이미 소비자들이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트랙터 서플라이 떨어졌죠, 네. 역시 오늘 배당을 앞서 말씀드렸다 80% 이상 올린 거가 되겠고요. 이런 걸다 포함해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ETF로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기도 하지만 뱅가드 디비던드 어프리시에이션 인덱스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들이요. 160달러 수준입니다. VIG요. 이게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역시 그 다음 것도 제가 부사장님 통해서 배워갖고 저도 이제 지난 올 초에 샀다 그랬잖아요. 올 초에 처음 예, 샀다고 그랬죠. 3,000달러치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샀을 때가 42.90인가 43달러에 샀는데 여튼 DIVB가 저는 하여튼 최상의 지금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배당에 관련된 거 시장 관련된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꿈과 희망 네. 버리지 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그림 표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이걸 보시면 요 표요. 요 표. 그러니까 예, 지금 좋죠. 2% 올라가고 3%, 6%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0% 떨어지면 또 큰일 날것 같다고 얘기하고 10% 떨어진 다음에 20%까지 떨어질 확률은 10% 조정 나오면 약세까지 가는 거는 실제로 한40% 정도는 일단 조정이면 약세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를 걱정하시는데 제가 또 골드만삭스 자료도 유심히만 받고 내일 또 시간이 되면 소개해 드릴 텐데 역사적으로요. 1970년인가 이후를 보면 1950년인가 2차 세계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는데 10% 이상 조정이 들어가서 20%를 약세에 장까지 가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리세션을 가야 됩니다. 리세션 지기에는 예외 없이 조정해서 약세까지 갔는데 리세션. 예. 리세션이라는 건 2분기 연속 GDP가 마이너스 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없으면 한 번도 약세장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아, 물론 지난번 같은 작년 같은 예외가 있는 거죠. 지난번 같은 거. 근데 결국 그때도 가긴 갔잖아요. 리세션을 갔잖아요. 그 팬데믹 때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리세션이 없이 조정이 약세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꿈과 희망을 여러분들 여전히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요, 부사장님. 그 시장을 볼때 물론 자꾸 보수적으로 볼 수도 네.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뭔가 좀 어려운 걸 자꾸 부각시킬 수도 있잖아요. 세상이 끝날 것 같고 뭐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네. 하더라도 한 면만 볼수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히 설날같이 이럴 좋을 때 굳이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부사장님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시장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교수님은 이제 혼자 계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다 모여갖고, 올려갖고, 이제 어수선한데,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빠르게 좀 말씀드렸고, 워낙 이제 그 주말 이후에 시장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딱 보니까 내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수님. 엑슨모빌, 알파벳, AMD, 페이팔, GM, 스타벅스 이게 웬일입니까? 네, 잠깐 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요 시간대쯤에 저희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은 올릴 거를 약속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말씀처럼 시장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됐는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뭐 교수님 뭐 과거 얘기 말씀하시면 저는 기억이 거의 안 나요. 과거에 얼마나 빠졌는지.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그게 팬데믹 때라고 하면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불과 2년 전 아닙니까? 2년 전? 그렇죠. 네.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거든요. 왜?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 금방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하락은 또 금방 있고 상승이 좋았던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면 걱정이 크고 막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간 단순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빠지냐, 왜안 빠지냐, 저희가 충분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실적 같은 거 갖고 와서 그 타당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저희 방송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갈까요, 교수님?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사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생각하십시오. 네.